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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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 추워. 아 오늘 회사에서 남아가지고 오늘 야근까지 했네. 아 빨리 춥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야지. 아야 바둑아 아빠 왔다. 아 추워 추워 추워. 아 추워. 아휴 진짜 봄수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엄마가 진짜로. 아 여보 왔어요? 아야 아유 여보 여기 거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 아유 왜 더럽긴 봄수가 장난감 어질렀다가 앉혀가지고 이렇지. 여보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속상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어? 어? 봄수가 어? 집에 왔더니 이렇게 난장판을 피워놓고 장난감도 안 치우고 여보 글쎄 있잖아요. 에? 오늘 학교도 안 갔어요. 선생님한테 전화와가지고 왜 이렇게 학교를 안 오냐고. 아니 3학년도 진급 힘들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여보. 아니 얘가 아주 초등학생 어? 몇 학년이야 지금? 1학년?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왜 이렇게 땡땡이를 많이 치지? 어? 야! 임봄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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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기도 사줬는데 왜 학교를 왜 이렇게 안 가? 어? 또 안 가기 시작했어. 어? 그거는 유통기한 지났어. 아니 봄수야, 착한 아이는 학교도 잘 가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어지럽히지 않아요. 너는 나쁜 아이 하지 뭐. 아! 너 나쁜 아이 하면 안 될 텐데. 안 되는데. 너 나중에요. 만약 너 죽으면은 위에 하늘 위에서 열마대왕님께서 다 보고 계셔가지고 너 나중에 천벌 받아, 천벌. 맞아,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지옥. 지옥 간다고. 아빠, 나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 그런 거 안 믿어. 얘 봐라. 응? 오빠. 뭐 왜? 오빠가 다 가지고 가서 위에 장난감이 하나도 없는데 나 이거 돼지 인형 잠깐 빌려주면 안 돼? 아, 저 돼지 인형 빌려달라고? 응. 싫은데 어디서? 야 봄수야! 야 동생을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너? 아니 잠깐 저 내 거 빌려가잖아. 자기 장난감 없는 주제. 오빠는 장난감이 이렇게나 많으면서 이거 하나 빌려주는 것도 안 돼? 오빠는 왜 그래? 안 돼 내 거임 예 그만 써 예. 아 이게 니 거 내 거가 어딨어. 우리 집 건데 다. 어? 봄수 하나 빌려줘 동생한테. 쓰라 안 빌려줄 거야. 너 그러다 너 염랑대님이 다 보고 계셔 위에서.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 이제 애 다 올라가서 자야지. 얘 버르장머리 봐라. 아유 이건 결국에 내가 다쳐야겠네. 아 요리야 여기 이거 갖고 놀아. 돼지 인형 오빠는 우리 옥신댕이야. 이거 봄수가 말이야. 이거 정말 뭔가 홍군형을 내줘야 될 텐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뭐? 아 글쎄요. 내 말을 뭐 듣질 않는 이거 원.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맞아? 미호차사? 여기가 맞습니다. 명부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여기 근처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집이 맞는 것 같네. 헐. 9살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너무 불쌍한데 그냥 갈까요? 아니야. 그래도, 염라대왕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 우리도 데리고 가야지.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아유, 어린 나이지만 안쓰럽지만 우리가 데리고 가야겠구만. 아니 초인종 누르고 들어간. 아니구나. 그래 들어가자. 어디에 있을려나. 여긴 아니고 빨리 올라와 빨리. 알겠습니다. 아 이게 엄마 아빠인가 봐. 아유 그런가 보네요. 고생 많이 한 얼굴이에요. 빨리 갑시다. 우리 9살짜리 아이고. 애를 데려가야죠. 이 아줌마 이거 뱃살 봐봐. 이 아저씨 머리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럴 때가 아니야.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유 엄마 아빠도 안쓰럽게 됐구만. 9살짜리 애를 데리고 와야 된다니.
어디였지? 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이고 남자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구만. 새벽 1시경 잠자다가 질식사했어. 아유 불쌍해라. 꼬마야 일어나야 돼. 꼬마 일어나야 돼. 아 누구세요? 아 뭐야 졸린데. 아 뭐야. 아저씨 아줌마 누구세요? 아 아저씨 아줌마는 아니고 오빠랑 누나야 누나. 그 다름이 아니고 이제 잉봄수 씨는 이제 9살에 새벽 1시경에 잠자다 질식사했어. 뭐야? 아 죽었다고. 제가 죽었다고요? 아 아직 어린 나이에 안쓰럽게 됐지만 넌 죽었어 지금.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죽었다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니야 옆에를 봐봐. 옆에? 뭐야? 이제 아침이 되면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너를 발견하고 이제 응급실로 간 다음에 장례식장을 치를 것 같아. 뭐 이거 인형 아닌가? 뭐야 안 만져져? 아니야 이게 너야. 일단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궁금하지 않니? 아 내가 죽었다고? 아니야 죽었어. 우리와 함께 가야 될 텐데 봄수야. 그 누구신데요? 그래서 아 우리는 저승 사자야. 네, 저 아직 너무 어린데 살려주시면 안 돼? 일단 봄수는 지옥으로 갈 거야 우리와 함께. 왜 지옥으로 가요? 아 일단 담아 말고 따라오기나 해. 담요 차서 지옥 문을 열어주기나. 알겠습니다. 그럼 지옥 문 오픈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이제 봄수야 이제 너는 이제 저승 사람이니까 이제 이승에 있지 말고 우리 같이 저승에 가자구나.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이 자식 봐라. 안 가면 안 될 텐데. 어딜 가요? 너는 다른 사람 눈에 다 안 보인다고. 넌 이제 영혼이야. 이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은 아무래도 평생 이제 유령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겠지? 그리고 너보다 더 강한 귀신이 널 잡아오겠지도 몰라. 네, 우리랑 따라가는 게 좋을 거다. 엄마 아빠 미안해. 담요 차서 우리도 이제 지옥으로 가자고 출발합시다. 자 나왔다. 야 봄수야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가 지옥인가요? 아 여기가 뭐 지옥은 아닌데 이제 지옥은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가 이 포탈에 나온 거지. 자 이제 빨리 이제 지옥으로 가볼까? 출발해볼까? 지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나 봄수는 죽었으니까 담요 차사. 근데 이 어린애들은 몇 개의 지옥을 통과해야 되지? 원래는 7개의 지옥을 통과해야 되지만 나이가 9살이라서 3개만 통과하면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죄가 적은 모양이구만. 네. 일단 그러면 봄수한테 뭐가 있을려나 책을 볼게. 나태 거짓 폭력? 야 9살밖에 안 됐는데 폭력을 썼단 말이야? 뭔데? 그런 적 없는데. 어쨌든 그 대왕님들을 만나보면 다 알겠지 뭐. 내 출발하자고. 일단 봄수야. 네. 그 나태 대왕 그리고 거짓 대왕, 폭력 대왕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지 네가 새롭게 환생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살아나면은 뭐야? 다시 엄마 아빠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사람으로 환생하는 거야. 엄마 아빠 옆으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 어? 근데 봄수야. 예. 환생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지옥에 평생 갇혀가지고
고통받고 평생 고통받게 된다고. 무조건 환생을 해야 돼. 그럼 환생해야겠다. 아, 그럼. 일단은 처음에 나태지옥이 초강대왕님에게 가야 되니까 빨리 움직이자고. 네. 가자. 이제 빨리 와, 이거 올라가야 돼. 여기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초강대왕님한테 가는 거지. 초강대왕님은 나태한 사람을 네. 참 싫어해. 그러니까 가서 말 조심해야 된다. 어, 저는 부지런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초강대왕님한테 거짓말을 하면 아주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조심해야 돼. 일단 이 나무를 타고 가야 되거든. 가자. 네.